이니시는 그라가스의 기습적인 그리고 도란이 너무 가능할 것 같고. 반면 T1은 공격적인 거랑 안 맞는 거 같아요. 성향이 특별히 뭐 엄청 카운터 맞은 느낌이 아니잖아요. 약간 너구리랑 반대되는 스타일 써줄 건데 이거 어떻게 막 일단은 기본기 싸움 아이고 아이고 W 써버리지. 가져와서 공격적으로 라인전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DRX 대포는 그냥 CC 넘어가면서 스킬 넣어가면서 먹었대. 지난 그 다전제 풀로 다 쓰고 나서 표식 선수가 그런 인터뷰를 했거든요. 아 이게 굉장히 질이 빠지고 어이 상영이 CS 잘 먹는 것 봐. 어이 저렇게 해야지. 얼마나 힘들게 할까 이런 거 있었는데 우른 입장에서 어 표식에 잘린다. 갔다 플래시 없고 이것도 갔다. 이거 갔다. 노블랑 W 꽤나 남았거든. 야 이거 완전 대형 사고 나왔죠? 미디어 투원. 네. 만들어 가 가만히 있다가 나 저마야. 인상 깊은데. 와. 와, 솔킬 따였어. 아이고. 안타까. 오늘 솔킬 대잔치. 아, 근데 탑 진짜 그냥 와, 기대보다 훨씬 잘해 준다라는 막 빡빡 나요. 빡빡 나요. 나이스 막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불가능 한 게 저렇게 욕심을 내서 그래. 뭐 저 집을 안 가냐. 완전히 루시안 같은 캐릭은 그러니까 공격적인 캐릭은 한 번 사고 나면 행복. 어 근데 이거 은근 또 할 만한 거 같은데요. 서포트에도 일단 출발했고요. 근데 특급탄 배송 타이밍이거든요. 아. 있는 구석이 있는 거죠. 휴식이 빼야 될 거 같은데. 얼고 휴식이 죽겠는데. 티원의 또 다른 표식이 그렇죠. 표식 전면 없는 거 알고 특급 폭탄 배송을 받아서 각을 그러니까 솔방을 탕 써요. 미드 밀린 르블랑은 이러면 루시안 살 수 있냐? 특급 폭탄 배송 이거 루시안 볼 것 같은데요. 죽었죠? 아니 내 플래시 있네. 그리고 르블랑 이러면 텔만 버리는 거지 뭐. 타워도 막기 힘들 거란 말이죠. 치면 되죠. 치면서 눈치 보고. 그럼 그라가스가 바텀 쪽이니까. 아하 이미 타워 깨졌죠. 이 대각선은 이제 지켜서 나쁠 거 없는 룰이니까요. 네 앞서고 있으니까 저렇게요. 이판은 뭐 해줄 게 없다 바텀이. 그래서 이 어슬렁거리는 에포트의 장면도 계속해서 DRX를 좀 걸리적거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혁규 아직 우승 못했나요? 착착착. 그러니까 의미 있는 차이가 났었을 때 82% 이런. 혁규가 우승 한 번이라도 했었나? 한국에서? 진짜. 했었지 않았나? 지금 골드 차이도 이제는 심각하게 벌어지거든요. 그죠. 3천 이상 차이. 그럼 됐어. 안 되고. 네. 그렇게 지금 골드 꺼내면 무조건 이니시가 그리고 돌아가 전면 빠졌지. 아이고. 이렇게 큰일 났습니다. 아까 전연이었지만 지금 진짜 더비 30분 이상 안 할 것 같다 이게. 완전 미드 2차 그 전에. 아 그리고 전 아까부터 오른이 사이드 편하게 있고 루시안이 자꾸 본대 합류하는 데다가 오른이 루시안보다 레벨 앞서간다. 이게 기현상이에요. 기현상. 이게 나오면 미드를 먹으면 안 돼요. 이것도 루시안이 그렇죠. 루시안이 지가 똥 쌌으면 지가 커버해야 된단 말이야. 빠져 나갔는데 도란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고 그래서 초비가 못 크잖아. 이런 어깨가 인기가 있는데 한나도 조금 급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나왔으면 DRX도 맞습니다. 지금 초비가 커야 게임을 하지. 초비 계속 트런들이 옆에서 살아가지고 안 그래도 못 컸는데 잡힌다 치더라도 나머지 초비 템이 안 뜨잖아. 이제 뭐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DRX는 우리는 남은 건 드래곤뿐이야. 이거 우리 안 주면 우리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 이 피로 그냥 일단 싸운다는 생각. 아 근데 오른궁 아이고 르블랑 풀 빠졌겠다. 오 야 르블랑 잘했다. 르블랑 풀 있죠? 오른도 잘했죠? 지금 테디가 이제 날뛰는 그림인데 이거 루시안 코르키 아이고 제제 아 근데 뭐가 없어. 초비가 잘해주고 있네요. 교환 최선. 정말 최선의 최선. 어디로 가지? 난 뚜벅인데. 그래서
주요 딜러들 계속해서 이제 바론 쪽을 보는데 그 초비가 왔다 갔다 해서 몸으로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자,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 세져요. 데프트 죽었다. 근데 딜이 안 들어가네. 죽었다. 블루블랑이 뭐 못해줘. 이건 쿼드라킬 나올 것 같죠? 아이고, 아이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 아무도 앞에 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렇죠. 앞에 있는 게 캐리아 노티의 정도인데. 네. 이거는 뭐 거의 뭐. 앞라인 오케이. 어, 당겼어요? 그렇게 오 나이스 잘 뜨기는 했거든요. 수비야 석규 바로 터졌고요. 아. 앞에 바로 그냥 앞에만 봐요. 앞에리 앞에리오. 제제 다음 게임. 다음 게임 없네 제제. 야, 징기면 펜타킬 줘. 테디. 갔다. 갔다가 돌아옵니다. 이러면 거의 끝났죠. 와, 갑니다. 아, 주비야 펜타킬 줘. 습슬을 또 가는군요. 기다려라, 젠지. DRX는 또 T1에게 이런 씁쓸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합니다. 결국은 넥서스가 이렇게 재밌었다. 파괴가 잡으라. 이 판의 MVP는 나는 개인적으로 퍼즈. 탑도 진짜 잘했는데 나는 퍼즈가 더 너무 많이 해줬어. 아 근데 퍼즈는 진짜 뭔가 실수를 안 하는 것 같아. 칸나도 이렇게 아 게임 쉽다 이러면서 한번 실수해주잖아. 이런 게 있기 마련인데 퍼즈는 그냥 꾸준해. 가장 의미가 크지 않았나? 라는 굉장히 좀 인상 깊네요. 그렇습니다. 네. 와, 골드 그래프 지표만 봐도 T1이 압승을 거둔 경기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뒤를 그렇게 큰 차이는 어제 멸망 듀오. 전체적인 흐름이 T1이 참 꼬마 형이랑 듀오 못해요. 꼬마 형 다이아 3이야. 오, 꼬마 형 어떻게 다이아 3까지 올라왔대? 드래곤 하나 먹는 선에서 그쳤죠. 꼬마 형 원래 플래티넘이었는데. 와. 완전히 이런 식으로 좀 트런들 그 자체. 저기 맞지는 않았습니다만 좀 말라가는 그런 느낌 T1이 패배를 했는데 네 번째 세트는 굉장히 강한 이 아래 20판도 트런들일 것 같은 느낌. 알죠. 좋았던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자, 네 번째 세트 POG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 아래 20판도 트런들일 것 같아. 계속 트런들만 있을 것 같아. 간나. 아. 간나도 잘했어. 간나 두 번이죠. 네. 네. 그러게요.